데려다가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신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핑크빔이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요. 제형은 요런 정말 수빈크림 제형 리들샷이랑 같이 쓰면 몇 통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빨리 굳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블리입니다. 오늘도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요즘 신상템들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색조가 좀 많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제품들 써보면서 어땠는지 알려드릴게요. 넘버즈인 판토텐산 액티브 수딩 크림입니다. 제가 요 크림이 이제 넘버즈인에서 새로 나온 1번 라인이잖아요. 제가 1번 라인의 토너를 정말 잘 썼기 때문에 1번 수딩 크림 기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요거 한 번만 리뷰해봐달라고 엄청 많이 요청을 해주셨었거든요. 구매를 해서 써보게 되었는데 제형은 요런 정말 수딩 크림 제형입니다. 여러분, 수딩크림이 좋은 점이 일반 크림보다도 조금 더 쿨링감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일부 수딩크림들은 금방 좀 날아간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넘버즈인 수딩크림은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두껍게 올려주면은 조금 더 수분 보습감을 잘 이렇게 채워줄 것 같은 그런 수딩크림인데 올렸을 때 시원한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랑은 안 맞았어요. 이 판토텐산이라는 게 과다 피지, 유분, 수분 부족 등으로 기인한 트러블에 사용하면 좋다고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뭔가 이런 트러블 케어 목적으로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토텐산이 저랑 그렇게 잘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넘버즈인 세럼도 써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맞는 거를 보아서는 저랑 이 판토텐산 라인 자체가 저랑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좀 실패템이 되었어요. 저처럼 그렇게 피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리뷰를 잘 찾아보시면은 꽤 잘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생 수딩크림이라는 후기도 꽤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예민한 피부라서 원래 스킨케어 제품이 잘 맞는 게 없어요. 저한테 실패템이라 해서 이게 제품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바닐라코에서 신상 클렌징 밤이 나왔어요. 바닐라코 클리닉 제로 카밍 클렌징 밤. 제가 원래도 클렌징 밤 바닐라코 거 굉장히 잘 썼어요. 바닐라코 클렌징 밤은 제품력, 가성비 이렇게 다 따졌을 때 정말 탑티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클렌징 밤도 정말 여러 개를 써봤거든요. 근데 가성비도 좋은데 제품력까지 좋은 거는 바닐라코가 제일 유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품력이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성비까지 좋은 제품이 많이 없다는 점. 클렌징 밤이 정말 좋은 게 여러분 오일 밤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샤르르르 이렇게 녹아요. 풀 메이크업을 할 때도 항상 클렌징 밤 요 하나만으로도 정말 모든 올 클렌징을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바닐라코 클렌징 밤 써주면서 한 번도 트러블이 올라온 적이 없고 정말 말끔하게 세안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클렌징 밤 입문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항상 바닐라코 클렌징 밤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순하고 원스텝 클렌징이 가능하다는 점, 마스카라나 워터프루프나 정말 강력하게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들 싹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구독자분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피부가 좀 얇은 편이라서 이중 세안을 지향하는 편인데 이 바닐라코 클렌징 밤으로는 한 방에 클렌징이 되기 때문에 정말 몇 통째 쓰고 있습니다. 신상 클렌징 밤이잖아요? 거의 다 써가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클렌징 밤은 저자극 비건 포뮬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순하다고 합니다. 근데 세정력은 강력하니까 예민하신 분들이 쓰기 너무 좋겠죠? 여러분, 클렌징 밤 쓸 때 이렇게 한번 얼굴 전체에다가 롤링을 좀 해준 다음에 바로 물로 이렇게 세안하지 마시고 유화 과정을 꼼꼼히 해주면 완전 말끔하게 세안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미온수로 살짝 씻어내주면은 굳이 이중 세안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뽀득뽀득하게 잘 닦입니다. 제가 클렌징 제품 잘못 써서 뒤집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클렌징 아무거나 못 쓰는데,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잘 맞는 클렌징 밤이라는 점. 그리고 저한테 이제 클렌징 밤 같은 거 문의하셨을 때 혹시 눈시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클렌징 밤 여러 개 써보면서 눈시림이 있는 클렌징 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계속 써보면서 눈시림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눈시림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속눈썹을 붙이니까 눈 주변을 진짜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야 되거든요. 눈 밑에 글리터 같은 것도 진짜 그냥 이거 하나로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면서 여기 눈 근처를 엄청 롤링을 하는데도 눈시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근데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썼을 때는 눈시림 없었어요. 민감 피부를 위한 클렌징 밤이라고 하니까 클렌징 밤 입문하시려는 분들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바닐라코 클렌징 밤이 전체적으로 리뉴얼이 됐대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게 이 오리지널 클렌징 밤일 거고요. 전체적으로 세정력도 더 강력해지고 좀 더 순해졌다고 합니다. 초록색은 모공 클렌징이 중점인 클렌징 밤이래요. 노란색 클렌징 밤은 보습, 탄력, 윤기, 영양의 중점
민감인 클렌징 밤이고요. 오늘 보여드린 게 민감 진정인 피부이신 분들이 쓰기 좋은 클렌징 밤이에요. 이게 또 좋은 게 또 미산성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클렌저 제품 약산성 잘 안 쓰거든요. 약산성이 생각보다 세정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약산성보다는 약간의 미산성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순하면서 세정력이 좋아서 완전 강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카밍 클렌징 밤이 올리브영에서 4월 한 달 동안 25%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프로모션 기간 중에 구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VT 신상 제품인데요. PDRN 에센스. 주변에서도 좋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진짜 좋은지 아닌지 저는 써봐야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리뷰할 겸 구매를 해봤는데 이 에센스 자체의 효능이 뭔가 했더니 피부 활력, 주름 개선, 탄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VT 리들샷이랑 같이 쓰면 시너지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리들샷이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메디큐브 엑소존샷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좀 써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쓰기에는 제 피부에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좀 얇은 수부지 피부라서 피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가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일주일이 넘게 매일매일 써보니까 피부가 조금 자극적이다, 기능성 제품 그만해라, 약간 이런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제품이 별로다 이거보다 기능성 라인 같은 경우는 나에게 맞는 적정 주기가 있어요. 일단 제형은 이렇습니다. 되게 우유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유분감이 좀 있어요. 이게 영양 탄력 케어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피부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유분감 있는 제품들이 피부에서 좀 안 맞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이제 탄력 케어를 더 딥하게 해야 될 때가 분명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피부에서 또 잘 받을 수도 있어요. 한 해 안에 갈수록 갑자기 또 잘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제 피부에는 조금 무겁더라. 제가 요즘에 고기능성 제품 같은 거 쓸 때 이걸 사용하거든요. 포스RX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이게 뭔가 기능성 제품 사용하기 전에 바르면은 피부에서 좀 덜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너지로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탄력 케어, 영양 케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만 탄력, 영양 케어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비추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바웃톤 팩트 아시죠? 이게 이번에 새로운 컬러들이 3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컬러만 있었는데 이번에 1.5호, 2.5호, 4호 이런 식의 컬러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 1호 컬러를 진짜 잘 썼는데 생각보다 1호가 되게 밝아요. 이번에 1.5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 너무 잘 쓰잖아요. 이 블러 파우더 팩트가 진짜 좋은 점이 지금은 좀 아닌데 시간이 지났을 때 저도 유분이 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뭐 여기에 살짝 광 올라오는 정도는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코 옆에 나비 존 여기에 광이 올라오면 얼굴이 조금 더 퍼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블러 파우더 팩트로 기름을 살짝 눌러주고 잡아주면 피부가 진짜 뽀송뽀송해집니다. 특히나 지금 날씨가 또 갑자기 더워지고 있잖아요. 아니 어제 날씨가 30도였어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이제 곧 여름이 옵니다. 근데 이번 여름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블러 파우더 팩트 하나 갖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분들, 수부지분들 이런 파우더 팩트 하나 갖고 있으면 수정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원래 이 베이스 메이크업을 수정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 기름기만 살짝 뽀용하게 잡고 싶다 할 때 그냥 요거 쓰면 되는데 입자가 또 이렇게 되게 곱습니다. 피부에 올렸을 때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쓰고 있고 저는 요철 피부다 보니까 너무 또 블링블링하면 여기가 안 예쁘거든요. 그 무조건 이런 블러리하게 뽀송하게 잡아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 컬러들이 이렇게 세 컬러가 추가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5호를 이게 메인으로 써주는 편이고 이런 파우더 제품들은 나랑 딱 맞는 컬러로 써도 되지만 저는 제 피부보다 약간 한 톤 밝은 거 쓰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코 같은 데나 이런 데 쓸 때 좀 더 포인트 돼주기도 하고 너무 허옇게 보이는 건 안 좋지만 약간 반톤 정도는 밝은 거 쓰면 좋거든요. 1.5호로 저는 사용을 해주고 1호로 하이라이팅을 해줘요.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앞볼 차오른 느낌으로 쓸 수도 있어가지고 새로운 컬러 추가됐다는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데 키아에서 이번에 새로운 오버글레이즈라는 립 제품이 나왔는데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런 글로즈 립이 나왔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글로즈가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한참 멜팅밤 나오다가 요즘에 또 글로즈 라인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멜팅밤보다는 글로즈가 좀 더 취향인 것 같아요. 멜팅밤 제형보다 글로즈가 조금 더 밀착력이 있어요. 멜팅밤은 고체가 녹아서 되다 보니까 이제 금방 지워지고 글로즈는 아무래도 좀 수분감이 있다 보니까 입술에 조금 더 밀착력이 좋거든요. 물론 밥 먹으면 지워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다 똑같은데 저는 입술을 조금 더 촉촉하게 해주는 건 글로즈 제형이 더 많이 입술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멜팅밤 제형들은 간혹 가다가 겉에는 좀 마르고 각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삐아 글로즈가 여러분 컬러가 좀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이게 글로즈다 보니까 이 색감보단 조금 더 맑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지금 바른 조합은 1호를 베이스로 하고 2호를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발랐는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엄청 쿨한 핑크 아닌 이런 핑크 느낌?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립 취향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느껴졌던 게 팁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바를 때 한 번으로 다 안 발리고 한 세 번은 이렇게 꺼내서 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컬러 예쁘면 장땡이에요. 이 컬러 정말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두 조합을 사용해서 발랐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잘 만들었죠? 그리고 요즘에 삐아가 또 패키지가 예쁘다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근데 컬러 잘 보이는 거 여러분 햇빛에 너무 대면 색깔 변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 같은데 너무 오래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삐아 글로즈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되게 화사하고 맑게 나와가지고 이대로 잘 올라가니까 아마 정말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단독 리뷰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아트클래스 아이글리츠. 이거를 단독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증정품이에요. 근데 경서님이 스토리에 이게 그렇게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구매를 해봤단 말이죠. 근데 왜 경서님이 스토리에 그렇게 올렸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증정품이지만 꼭 투쿨에서는 이거를 본품으로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컬러뿐만 아니라 여러 컬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지금 이거를 갖기 위해 그거를 증정품으로 사야 되는 격인데 이렇게 다 뽑고 이렇게 후진까지 되고요. 진짜 예쁜 게 여러분 이게 이런 이 아이 글리터거든요. 근데 밀착력이 미쳤어. 이거 봐. 너무 예쁘죠? 제가 오늘 눈에다가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입자가 되게 쉬머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글리터의 입자 크기도 조금 있는 편이고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잘 퍼지고 이게 엄청 예쁜 거예요. 이거 진짜 사야 될 것 같아요. 비매품이고 증정품이기 때문에 여기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 제 애교살 너무 예쁘다 정보 물어보고 싶으셨다면 제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사용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메디에일에서 모델링 팩이 나왔어요. 이거랑 티틀이랑 이렇게 해서 구매해서 써봤는데 가격은 지금 세일해서 3,400원? 인제이 것도 일회용으로 된 거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에는 앰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400원 정도의 차이는 그 앰플의 차이랄까?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퀄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써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러분 이런 스푼 이 들어있고요. 그릇이랑 이렇게 앰플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앰플을 먼저 발라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모델링 팩이랑 같이 섞어줬었어요. 모델링 팩도 여러 개 좀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모델링 팩보다 굳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제가 모델링 팩 했을 때 30분 정도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15분 뒤에 떼주면 되더라고요. 좀 금방 굳는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좀 편했어요. 왜냐면 제가 모델링 팩 할 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니까 이 시간이 없을 때 못 쓸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빨리 굳어가지고 그게 좀 편했고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제가 다른 모델링 팩 그 용량이랑 이런 거 맞춰서 했을 때 조금 더 묽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눈대중으로 다시 좀 재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쿠팡에서 대용량으로 모델링 팩을 산 적이 있는데 모델링 팩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 캐주얼 케어로 간간히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뭔가 기간 내에 다 잘 못 쓰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일회용으로 나와주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요즘에 시트 마스크팩도 4,000원, 3,000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트 마스크팩보다 모델링 팩을 조금 더 좋아해요.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스페셜 케어용으로만 이렇게 써주니까. 그래서 이제 대용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디힐에서는 꼭 대용량도 내주시기를 바랄게요. 메디힐 하면은 티트리 라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티트리 라인이랑 보습 라인, 히알루론산 이렇게 해서 주로 이 두 개를 많이 썼는데 너무 괜찮아서 몇 번이고 재구매할 의향이 있고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팩 아직 한 번도 안 써봤
없다 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잘 개워지거든요. 흘러내리고 이런 실패 확률이 적어서 입문용으로도 완전 강추예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패키지가 너무 큰 것 같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박스가 좀 크잖아요? 좀 간소화된 패키징이 됐으면 좋겠다? 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쇼츠로도 제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지금 난리가 난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빔 핑크 어택션 이렇게 두 개가 피스빔 제품이거든요? 제가 잘 쓰는 건 슈가리스 얘는 약간 바르면 진주 같아지는 느낌? 지금 제가 이 코 하이라이터 이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를 이걸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하이라이터 거의 이 슈가리스 썼거든요? 이 하이라이터를 쓰면은 저한테 오늘 뭔가 맑고 깨끗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는데 지금 보시는 이 하이라이터 느낌 있죠? 이거를 쓰면 너무 화이트해서 날려 보이고 사이버틱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진주 같은 그런 맑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나는 명도의 영향을 받는 퍼스널 컬러다 하시는 분들은 슈가리스 완전 강추합니다. 근데 무조건 난 핑크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핑크 어택션도 완전 강추예요. 지금 이거 두 개가 품절이거든요? 이 두 피스빔 자체가 과한 하이라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핑크 어택션도 여러분 보여드리면은 이 핑크빔이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슈가리스고 이게 핑크 어택션인데 진짜 이게 되게 맑아요. 과한 하이라이터 느낌이 아니라서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앞머리에도 이렇게 쓰고 이 코끝에 지금 쓰고 턱에도 살짝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제 제 볼에는 다른 제품 쓰려고 지금 아껴놨는데 볼까지 쓰면은 더 예뻐요. 지속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진짜 오래 가요. 이거 날아가지 않고 되게 잘 붙어 있더라고요. 엄청 쉬머리하기 때문에 내 피부 본연의 광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빔을 내줍니다. 얘네들 품절 풀리면은 무조건 사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 둘 중에서 딱 하나만 산다 하면 진짜 무조건 슈가리스를 추천드릴게요. 저 진짜 메이크업 할 때 이 슈가리스를 무조건 써요. 이게 없으면 뭐 하나 빠진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진짜 이 맑은 분위기의 무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즘 메이크업이 뭔가 아쉽다. 이 봄에 싱그러운 그런 느낌 한 끗을 더해주고 싶다. 슈가리스로 하이라이팅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핑크빔 제대로 이렇게 뿜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핑크 어택션.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 구독자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써보게 됐어요.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 이 한 제품이 25ml거든요? 근데 25ml인데 거의 2만원 주고 샀어요. 이거 너무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세트를 더 주니까 거의 50ml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브링그린이 올리브영 PB 브랜드이기 때문에 할인 행사, 기획 세트 이런 걸 되게 잘 해준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구성품들 좀 빠방해서 좋았고 제가 최근에 트러블 세럼, 트러블 크림 이런 것들 다 실패했다 보니까 이거를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약간 점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흡수도 되게 잘 되고 수분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과하게 유분이 올라오시는 분들 유분, 피지 조절 이런 거 잡아주기 좋은 그런 세럼이라고 해서 티트리가 안 맞는 예민한 피부가 꽤 있거든요. 얘가 티트리가 들어가 있고 티트리 향도 되게 좀 진하게 나요. 티트리 안 맞으시는 분들은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제품들보다는 너무 괜찮았어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데 징크테카가 리포존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좀 안정도를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게 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수분감도 너무 좋고 벌써 이렇게 다 썼어. 저는 솔직히 빨리 쓰고 많이 쓰지 이랬는데 일단 용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에 좀 진정이 필요하다 할 때 요거를 좀 썼습니다. 메이크업 전에도 밀리지가 않아서 메이크업 전에도 꽤 썼어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피치 크러쉬 블러링. 여러분 이번에 웨이크메이크에서 라임코어 팔레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피치 블렌딩 팔레트도 나왔거든요. 저 요즘에 메이크업을 진짜 이걸로 많이 했어요. 이 메이크업 보여드리려고 영상도 촬영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특히 제가 많이 쓰는 컬러가 여기 요 컬러랑 이 여기 있는 피치 컬러랑 여기 음영이 진짜 예쁘게 들어가지고 이 글리터가 애교살에 맨날 써주고 있거든요? 저한테 자꾸 애교살 뭐 쓰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요거 씁니다. 요거. 그래서 약간 파인 거 보이세요? 신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 위에도 제가 이거 쓰거든요. 새로 나온 팔레트니까 메이크업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산 건데 생각보다 잘 써가지고 저한테 요즘 메이크업 뭘로 많이 하냐라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요걸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요거 요런 좀 진한 주황 컬러 제가 안 쓰거든요? 얘가 많이 주황기가 돌아요. 이거 봐, 제 피부에도 좀 뜨지 않아요?
않아요? 요런 주황기 있는 컬러들은 제 피부에서도 너무 좀 이렇게 주황주황 이렇게 뜨잖아요. 안 쓰는 컬러들이 있기는 한데 이 팔레트 안에서 잘 쓰는 컬러들은 또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좀 써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쇼츠로도 이거 사용한 메이크업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롬앤의 컬러 글로즈 이번에 신상이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 웜톤 컬러 하나, 쿨톤 컬러 하나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롬앤 컬러 글로즈 너무 잘 쓰는데 이전 컬러들이 조금 탁했다면 이번에는 좀 채도 있게 나왔어요. 이게 스프링 피부 컬러고 이게 체리업 이렇게 두 컬러가 나왔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컬러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상대적으로 웜한데 웜웜하다 이런 느낌의 웜 컬러는 또 아니에요. 고웜 컬러, 여쿨 컬러 둘 다 잘 쓰시는 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그렇게 웜한 컬러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삐아의 자몽당이거든요. 요거랑 비교하면은 이게 조금 더 쿨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웜한 컬러는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컬러들은 좀 채도감이 있는 편이라서 전 포인트 립으로 쓰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입술 안쪽에 포인트로 넣어주면서 쓰는데 진짜 예쁘죠? 롬앤 컬러 글로즈가 여러분 광이 진짜 예뻐요. 제가 너무 설렜잖아요. 여름에 또 예쁜 신상 컬러들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기대됩니다. 제 찐 구독자분들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컬러 글로즈를 좋아하는지. 제가 이전에 나왔던 컬러도 다 잘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컬러도 다 잘 쓸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진짜 립 제품 중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라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화사하게 컬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요즘 신상템들 어떤 거 써봤는지 리뷰해봤는데 요즘에 이 콘텐츠 되게 재밌어 해주시더라고요. 또 신상템들 엄청 많거든요. 또 써보고 다음에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신상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한번 구매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립은 제가 아까 좀 바꿨잖아요. 처음에 바르고 있었던 립은 이렇게 삐아 건데 삐아 피치당 피그당 요거 두 개를 사용해서 발랐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이제 글리터는 요거 그리고 여기 음영은 이렇게 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속눈썹은 저 요거 붙였는데 여러분 저는 테무에서 샀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요런 거 팔 것 같은데 그리고 코 하이라이터는 슈가리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